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아산병원 방사선 종양학과의 송시열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혈액암도 방사선 치료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답을 드리는 형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이에 대한 답을 그냥 간단하게 드리면 이렇습니다. 당연히 혈액암에도 방사선 치료를 합니다. 생각보다는 꽤 많이 저희가 방사선 치료를 하고요. 제가 이런 답을 좀 이렇게 약간 상세하게 드리기 전에 방사선 치료라는 게 어떤 거인지에 대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요약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사선 치료란 우리가 이런 뭐 혈액암이든지 아니면 고형암이든지 이러한 것은 암 덩어리가 있으면 이 뇌에는 암 세포가 있고, 이렇게 세포 내에 핵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핵에는 염색체가 있고, 이 염색체를 구성하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인체 구조인 DNA가 있습니다. 이 DNA에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이 돌연변이라고 하죠. 그런 문제에 의해서 이런 DNA가 이상이 생기면 다시 염색체로 가서 핵이 이상해지고, 그러면서 암 세포가 되고, 이게 암 덩어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방사선 치료라는 것은 우리 몸의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구조인 이런 DNA의 이중 나선 구조를 효과적으로 파괴하는 것이 방사선 치료의 기본적인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방사선 치료의 효과라는 것은 이렇게 DNA를 얼마나 잘 그리고 오랫동안 파괴를 해줄 수 있는지에 따라서 갈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방사선 치료라는 거는 이렇게 DNA를 어떻게 해서 부시고, 그렇게 되면 염색체가, 다시 원상회복이 되거나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런 암세포를 이루고 있는 핵과 세포가, 사라지게 되어서 방사선 치료의 효과를, 얻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그 과정을 방사선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의 방사선 치료 기계는 이렇게 큰 기계가 있으면, 환자분이 이렇게 누워 계시고 가끔씩은 뭐서 계시거나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누워서 치료를 하시게 됩니다. 이런 큰 기계에서 방사선이 나와서 실제 쏘이고, 아까 실제로는 방사선 치료 효과라는 것은 DNA를 파괴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이렇게 폐에 이런 덩어리가 있으면 이 덩어리를 방사선 치료를 쏘여서 거의 보이지 않도록 만들어 주거나, 또는 이렇게 뇌에 덩어리가 있을 때 이러한 암종을 방사선 치료로 잘 효과적으로 없애준다거나, 이 보시면 치료 후에 뇌 MRI 사진을 보시면 조그만 한게 남아 있거나 원래 보이던 부분은 거의 사라지고 없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여기는 이쪽 왼쪽 팔 쪽인데 이 팔하고 사이에 있는 겨드랑이에 이렇게 큰 덩어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다르게 뭐 수술적이라든지 이렇게 제거하기 힘든 경우에 방사선 치료를 해서 효과적으로 없애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치료하는 이 의사도 그렇고 그 다음에 환자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방사선 치료를 하면은 가장 걱정하는 것이 암세포도 없애지만 이렇게 정상세포도 같이 손상을 받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 이런 검색 엔진을 보면 방사선 치료라고 치면 방사선 치료의 연관 검색어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방사선 치료 부작용입니다. 또는 다른 또 검색어를 조사를 해보면 영어로 radiation therapy 방사선 치료입니다. 이 방사선 치료를 쳐보면 똑같이 방사선 치료 바로 밑에 이 side effect라고 해서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이 가장 먼저 나오고 또한 그 가장 관심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방사선 치료를 할 때에는 모든 치료가 마찬가지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DNA를 없애는 방사선 치료 효과를 가장 보려고 하지만 동시에 부작용도 관리를 해서 어떻게 이렇게 치료 효과와 부작용을 동시에 잘 조율하여서 조화롭게 치료를 하느냐가 방사선 치료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방사선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는 항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치료 효과와 그 다음에 치료 부작용을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조율을 해서 환자분께 더 도움이 될수 있게 하느냐, 그런 방향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반적인 방사선 치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서 이렇게 큰 기계가 있으면 여기에서 뭔가를 엑스선을 만들어내서 이렇게 엑스선을 사람 몸에 쏘여주면서 치료하는 이러한 치료 기계를 선형 가속기라고 합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좀 최신 기종이기는 한데 이렇게 약간 다른 모양도 있지만 대부분 어쨌든 간에 환자분께서 이렇게 누워 계시면서 엑스선이 나와서 치료를 하는 이렇게 밖에서 들어가는 외부 조사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자궁경부암이라든지 아니면 식도암 또는 폐암 일부 중에서 이렇게 외부에서 쏘면은 정상적인 장기가 손상을 많이 입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근접 조사라고 해서 동위원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몸속으로 타고 선을 타고 이렇게 들어가서 요 부분만 이렇게 치료를 해주고 이 주위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러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근접 조사라고 하고요. 이러한 방법을 택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주위의 정상 조직을 최대한 보호하고 치료하고자 하는 부위에만 치료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치료라고 할수 있는 세기변조 치료, 영어로 하면은 IMRT라고 합니다. 아마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동일한 똑같은 환자분의 CT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그 갈비뼈 쪽에 뭔가 병변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약간은 좀그 모양이 일직선이라든지 네모나지 않고 좀 이렇게 타원형이라든지 길게 뻗쳐져 있는 이러한 종양을 치료할 때 옛날에 치료하던 방식인 뭐 2차원 치료나 3차원 치료를 하면 이 부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옆에 있는 폐라든지 나머지 조직들을 손상을 더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하고자 하는 부위와 동일하게 이런 나머지 정상적인 폐라든지 주위의 뼈라든지 이런 부분에 방사선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더 치료 효과를 높이고자 하면 치료 부작용도 같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치료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기변조 치료, IMRT라는 치료법이 상용화되고 그다음에 일반화되면서 동일한 치료 계획을 세웠을 때에 이 치료 부위에는 정확하게 치료를 하면서 이 주위에는 정상 조직인 폐와 그다음에 심장, 나머지 이 척수 신경이라든지 뼈 이런 부분을 가능하면 적게 들어가게 할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택해서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저희가 혈액암과 조금 더 관련이 있어서 뒤쪽에 전신 치료를 비교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이렇게 종양에 대해서만 치료를 하든 아니면 조금 넓혀서 이렇게 치료를 하든 아니면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굉장히 넓게 이렇게 종격동이라고 하는 부위를 다 치료하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모두가 다 국소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치료가 대부분의 우리가 방사선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지만 이에 비해서 이렇게 그 기계에서 멀리 환자분이 누워 계십니다. 이렇게 누워 계시는 상태에서 기계에서 멀리 치료를, 엑스레이를 써가지고 이렇게 전신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 또는, 이렇게 환자분이 멀리 서 계시면 이 피부에 병변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신적으로 피부를 방사선 치료를 하는 전신 피부 조사라고 하는 치료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많은 경우에는 피부에 림프종, 그 혈액암의 일종입니다. 피부에 일단은 원발 부위로 잡는 이런 피부 림프종인 경우에는 전신적으로 피부 조사를 하는 치료가 있고, 백혈병이라든지 일부의 어떤 림프종 중에서 이렇게 전신적으로 저희가 그 골수이식이라든지 이런 전 단계 치료에서 전신 조사라고 하는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시면 되어서 혈액암에서는 일반적인 국소치료뿐만 아니고 이러한 전신적인 치료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앞서 저희가 질문이었던 혈액암에도 방사선 치료를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떠한 혈액암에 대해서 방사선 치료를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는지 대부분의 어떤 그 환자분의 치료 그 부분에 따라서 치료의 어떤 케이스에 따라서 제가 좀 간단히
여러 케이스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림프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림프종은 두 가지로 좀 분류를 했습니다. 방사선 치료가 1차적으로 들어가는 경우와 아니면 항암 치료 이후에 조금 더 공고하게 해주는 요법으로 들어가는 경우를 좀그 분류를 했고, 첫 번째 림프종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는 그 말트 림프종이라고 해서 림프종 중에는 상당히 그 악성도가 그래도 조금 낮은 편에 속하는 그러한 림프종인데, 많이 생기는 부위 중에 한 군데가 이렇게 안구 주위입니다. 보시면 여기가 오른쪽이고 이쪽이 왼쪽인데, 왼쪽에 이 안구 뒤쪽으로 해서 이 근육과 그 지방층 사이에 보면은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종양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림프종이 생길 수 있는 부위이고, 이 부분을 림프종으로 확진을 해서 이렇게 왼쪽 안구 뒤쪽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방사선 치료를 시행을 해서 효과적으로 한 10년 넘게 잘 지내고 계셨던 경우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경우는 같은 환자분이신데 왼쪽을 치료했었는데 세월이 오래 지나서 보면 그 오른쪽 눈에, 이 경우는 이 뒤쪽에 생겼던 경우가 아니고 앞쪽에 그 눈, 우리 눈꺼풀입니다. 눈꺼풀 속에 결막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결막에 다시 또 림프종이 생겨서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는 왼쪽과 비교하면은 왼쪽은 이렇게 뒤쪽을 치료하고자 해서 이렇게 깊게 치료를 하는 거였는데, 이 오른쪽은 이 결막 쪽에 그 눈꺼풀 쪽에 있었기 때문에 얕게 치료를 해서 요 앞쪽에 요렇게 보시면 요 부분에 대해서만 치료를 하고 안구를 그러면서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치료 방법으로 치료를 했다. 이러한 경우가 생각보다 꽤 있어서 저희가 방사선 치료로 이런 말트 림프종 같은 경우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러한 말트 림프종이 이 눈뿐만 아니고 여기는 그 장입니다. 소장과 대장이 연결되는 부위 정도에 그걸 그 부분을 말단 회장이라고 하는데, 내시경을 보시면 이렇게 반점식으로 약간 궤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내시경상 발견이 되었고, 조직 검사상에서 말트 림프종이라고 확진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다른 부분에 없고 이 부분에만 있을 때에는 1차적으로는 방사선 치료를 많이 시도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이쪽에 그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저희가 이제 맹장이 있는 근처인데 말단 회장 부위에 방사선 치료를 시행을 했고 효과적으로 잘 치료가 돼서 이후에도 잘 지내고 계시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여포 림프종이라고 해서 폴리큘러 림포마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도 아주 물론 여러 군데에 발생을 해서 악성도가 높은 경우도 있지만 한 군데 내지 두 군데 정도만 발생이 되어서 상당히 천천히 자라는 그런 림프종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보이진 않으시겠지만 CT에서 보시면 여기 사타구니 림프절을 약간 지나서 이렇게 조그만한 림프절이 커져 있고, 전신 PET 검사를 했을 때에도 보시면 여기는 방광이고요. 방광 옆에 그 서해부 근처에 이렇게 종양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저희가 항암제 없이 방사선 치료만으로 요 림프절이 있는 영역 부위를 치료를 해서 효과적으로 잘 경과를 지켜보고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경우도 여포 림프종인데 여기는 위에 있었습니다. CT에 보시면 위가 약간 좀 이렇게 두껍게 부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양상이고요. 내시경에서 보시면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는 혹덩어리 같은 게 있습니다. 조직 검사를 해서 여포 림프종이라고 확인이 되었고요. 이 경우에도 방사선 치료를 이 위쪽과 그 다음에 내시경 상에서 보면 십이지장까지 쭉 이어져 있어가지고 위하고 십이지장을 같이 일부를 포함을 해서 방사선 치료를 했었고, 이 경우도 잘 효과적으로 치료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앞서 부위와는 다르게 어떤 좀 약간은 좀 전신적으로 퍼질 수 있거나 악성도가 조금 높은 경우에 림프종에 대한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이 경우에는 앞서와는 다르게 대부분은 항암제를 치료를 시행을 하고 뭔가 남아 있거나 아니면은 좀 재발의 위험성이 있거나 이러한 경우에 방사선 치료를 추가하는 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치킨스 림프종이 있고
호치킨 림프종은 아주 예전에는 방사선 치료만으로 시행했던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워낙에 그 항암 화학요법의 약제가 여러 가지로 발달이 되었고 환자분들도 잘 견디시면서 1차적으로는 항암 치료를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부분이라든지 좀 워낙 처음에 컸던 부위에 대해서 방사선 치료를 추가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최근에는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좀 림프절들이 굉장히 숫자가 많이 요거는 CT이고 여기는 MRI입니다. 그 애과부에 이런 게 있었고 항암제를 먼저 시행 후에 추후에 나중에 요렇게 그 림프절이 있던 부위에 방사선 치료를 추가해서 재발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경우보다는 조금 더 넓게 그 우측 목과 그 다음에 이 가슴 쪽에 종격동이라고 하는 부위에 다발성으로 있던 경우에도 항암제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남아 보이는 부위에 대해서 방사선 치료를 추가해서 공고요법으로 하여서 치료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가끔씩 보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림프종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뭐 T세포 림프종 아니면은 B세포 림프종 이렇게 하지만 T세포 중에서도 NKT셀이라고 하는 상당히 공격성이 강한 이 림프종이 있는데 이렇게 코 속에 생길 림프종이 양측으로 이렇게 목을 따라가면서 림프절로 타고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에 항암제를 하거나 아니면은 항암제 이후에 또는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를 같이 동시에 이렇게 코와 그다음에 이런 목 부위에 대해서 방사선 치료를 넓게 진행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완치를 시키기 위해서 치료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다른 환자분이 이렇게 코에 생겼던 이러한 NKT 세포 림프종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코 부위하고 그다음에 양측 옆에 부비동 이러한 부위들을 포함해서 방사선 치료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러한 경우에는 뭐 항암제 이후에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방사선 치료와 항암제를 같이 시행을 해서 저희가 치료를 효과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이렇게 뇌에 이 경우는 아주 크지 않지만 중추신경계에 림프종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경우에도 항암제 이후에 저희가 방사선 치료를 남아 있는 부위에 대해서 뇌 부위에 대해서 치료하는 중추신경계 림프종에 대한 방사선 치료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앞서 보여드렸던 호치킨스 림프종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러한 다양한 어떤 중추신경계 림프종 이러한 부분들에서는 아주 예전에는 방사선 치료를 상당히 넓게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독성이 강하거나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항암제를 효과적으로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치료 범위를 최소화하면서 치료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예전보다는 조금 더 독성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조금 덜 걱정하면서 치료를 진행할 수 있겠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그 다음에 종격동이나 흉부 림프종 같은 경우가 있는데 항암제를 시행을 했었고 하지만 또 항암제를 시행하면은 가끔씩 또 이렇게 내성이 생기거나 잘 반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는 심장 바로 위쪽에 종격동의 일부인데 이 대동맥이라든지 폐동맥이 특히 폐동맥이 이렇게 종양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눌려 있어서 조금 나중에 더 커지면은 이러한 폐로 간의 혈류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될수 있는 경우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방사선 치료를 이렇게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요거는 저희가 환자분은 아래에서 보고 있는 거고 종격동을 이렇게 다 치료하고 있는 거고요. 앞에서 보면은 이렇게 심장 위쪽에 위에 이렇게 좀 크게 있는 이러한 종양을 치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치료 전후를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아까 앞서 보여드린 사진과 똑같은 사진인데 치료 전에 이렇게 혈관들을 좀 누르고 있고 하는 종양이 방사선 치료 직후에 보시면은 대동맥은 잘 유지되고 있고 폐동맥도 아까보다는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종양이 잘 줄면서 이렇게 저희가 생길 수 있는 증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빠른 시간 내에 줄여줄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다. 그러한 치료로 방사선 치료를 하고 있다라고 또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 경우에는
종계동뿐만 아니라 종계동에서 옆으로 이제 폐까지 이렇게 밀고 나가면서 침범되어 있는 굉장히 상당히 큰 종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큰 종양이 있을 때에도 이 경우도 항암제를 효과적으로 잘 시행이 됐었는데 이 어느 순간 항암제에 조금 반응을 덜 하면서 이렇게 커지면서 약간 혈관을 누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저희가 이렇게 큰 종양에 대해서 치료를 했었고, 치료를 저희가 하기까지 한 며칠이 걸렸는데, 치료하기 그 사이에도 더 커져가지고 이렇게 큰 종양을 볼수 있었습니다. 근데 치료를 빨리 시작을 했고, 치료를 시작하고 한 3, 4일 정도 지났을 때 다시 한번 저희가 찍었던 CT입니다. 보시면 이때보다 종양이 한 며칠 사이에 상당히 많이 줄어든 양상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다시 또잘 줄어드는 종양에 대해서 조금 더 치료를 추가를 했고, 결과적으로 보면 처음에 이렇게 크게 있던 종양이 치료하고 약한 2, 3개월 뒤 정도의 CT를 찍었을 때에 이렇게 그 왼쪽 폐에는 거의 남아있지 않고, 오른쪽 폐에도 이렇게 크게 보였던 것이 거의 이렇게 흔적 정도만 생겨 있고, 요거는 이제 방사선 치료에 의해서 약간 손상 입은 폐입니다. 요런 게 조금 남아있는 정도로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치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는 림프종과는 다르게 간단히 좀 백혈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백혈병이 좀더 이렇게 전신적이고 그런 부분들이 더 있는 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림프종보다는 복소적으로 치료하는 경우가 아주 많지는 않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주로 백혈병에서 치료하는 경우는 복소적으로 본다면 다른 부분들이 다 관해가 되고 가끔씩은 이렇게 피부라든지 아니면은 엉뚱한 부위에 이렇게 조그만하게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전체 전신적인 치료도 물론 하지만 부분적으로 이렇게 조그만하게 치료가 필요할 때에는 방사선 치료로 이 부분만 한 1, 2주 정도 짧게 치료를 해드리면 그냥 금세 이 부분은 사라지기도 하고 아주 반응이 빠른 경우에는 하루 정도 치료를 하면 거의 사라져서 보이지 않는 경우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최소 한 1주나 2주 정도 사이 정도까지는 치료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는 몸 속에 요거는 전신의 PET 검사를 한 건데요. 요 방광 이쪽에 보면은 요그 여성분인데 자궁 근처로 해서 요렇게 또그 혈액 종괴가 생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방사선 치료를 아주 많은 양을 쏘여주지 않고 적당한 양을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고형암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양입니다. 그런 적은 양을 치료해주면 잘 반응해서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복소 치료를 가끔씩 하는 편이고 아무래도 이러한 경우보다는 전신적인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림프종에 비하면은 복소 치료 횟수가 아주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경우 이외에는 백혈병이 이 중추신경계에 있거나 아니면은 치료를 다한 다음에 중추신경계의 재발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전외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아주 예전에는 이 척수까지 다 치료를 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일반적으로 효과적인 항암 치료 이후에 잔존 종양에 좀 걱정이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뇌에 대한 예방적인 치료 또는 이러한 중추신경계에 뭔가 다시 한번 생긴 경우에 재발한 경우에는 항암제 이후에 중추신경계에 좀 치료 목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전뇌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이외에는 앞서에 보여드렸던 사진인데 이렇게 치료기가 이렇게 위치를 해 있고 멀리 위치하면서 환자분은 보통 누워 계시기도 하고 어떠한 방식에 따르면 앉아 계시기도 하고 그러한 이 자세를 취한 다음에 이 붉게 보이는 보라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어쨌든 전신적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들어가고 있는 걸 색깔을 입혀놓은 건데요. 이렇게 전신적으로 저희가 뭐 이식이라든지 이러한 치료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처치로서 방사선 치료를 백혈병에서 시행하는 경우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에는 좀더 일반적으로 들으셨던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림프종이라든지 백혈병 이외에도 혈액암 중에서 골수종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골수종에 대해서 저희가 방사선 치료를 하는 일반적인 경우는 똑같이 뭐 대부분은 항암제가 우선적인 치료이고, 하지만 부분적으로 이렇게 뼈에 여기 보시면 그 허벅지 그 뼈인데요. 여기 다른 부분이랑은 다르게 이렇게 좀 약간 거무스름하게 보이고, 똑같은 사진을 돌려놓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옆으로 보면 이렇게 검게 보이는 이런 골수종 병변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잘못하면 골절이 생기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항암제를 하시거나 아니면 항암제 전이라도 가끔씩은 이렇게 통증이 심하거나 하면 방사선 치료를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쏘여줍니다. 그러하면 골절을 좀 줄여줄 수 있고, 그 다음에 통증도 동시에 줄여주면서 이 부분에 대한 병은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요만 요렇게 방사선 치료를 시행을 합니다. 이러한 치료는 뭐 환자분께서 힘들지도 않으시고, 그냥 편하게 그냥 한 며칠 정도 치료받고 끝내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경우보다는 조금 더 이제 그 저희가 좀 급하게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는 다발성 골수종이 있다가 이 골수종 병변이 이 척추입니다. 그 가슴 쪽에 있는 흉추인데요. 흉추 옆으로 이놈이 갑자기 이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잡은 다음에 요 척추 뼈 사이로 구멍을 통해서 이 척수신경으로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요 MRI 다른 사진을 보시면 척수신경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래쪽에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보시면은 이 아까 왼쪽에서 보여드린 사진처럼 이 종양이 안쪽으로 밀고 들어오면서 신경이 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빨리 저희가 방사선 치료로 특히나 이런 골수종이라든지 뭐 림프종 이런 경우에는 급하게 이렇게 방사선 치료를 해주면 이 병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거를 빨리 저희가 빼주면서 생길 수 있는 어떤 뭐 신경마비라든지 이러한 거를 미연에 방지해 줄수 있는 치료를 시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방사선 치료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조절을 했던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가끔씩은 여러 부위에 생길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그뇌 아래쪽에 있는 뇌 하수체 근처입니다. 이 부분을 뇌 기저부라고 하는데 뇌 기저부에 생겼던 그 골수종이 위쪽으로 조금 더 올라오면서 이그 안구로 가는 시신경을 눌렀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시력이 저하되어서 이러한 경우에도 물론 항암제가 효과적으로 잘 반응할 수 있겠지만 국소 부위에만 좀 빨리 세게 그 강하게 방사선 치료를 해서 효과를 빨리 보기 위해서는 방사선 치료가 일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방사선 치료를 시행했던 경우, 그 다음에 이 환자분 경우에도 이 요추입니다. 허리 쪽에 척추를 보시면 다른 부분은 다 이렇게 모양을 잘 유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옆에서 보면은 좀 이렇게 내려앉아 있습니다. 뼈가 약간 골절이 생긴 건데요. 그 골절이 생긴 이유는 이 척추에 골수종이 생기면서 이렇게 옆으로 밀고 나가면서 뼈가 이제 부러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검사를 여러 개를 해봤더니 조직 검사로 해서 그 골수종 세포는 나왔는데 다른 부위에는 전혀 없고 이 부분에만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저희가 다발성이 아니고 단발성이기 때문에 이름을 다발성 골수종이라고 하지 않고 형질세포종이라고 해서 이름을 붙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발성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 항암제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방사선 치료로 이 부분만 효과적으로 잘 치료를 해놓으면 나중에 다발성으로 가지 않고 이 부분만 잘 유지가 되고 그래서 잘 지내실 확률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 방사선 치료를 시행을 했고 잘 지내시는 또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이러한 형질세포종이 이런 뼈뿐만 아니고 뼈 아닌 이런 그 연부 조직 이 부분은 옆에서 본 사진이긴 한데 이쪽은 혓바닥이고요. 이 뒤쪽은 혓뿌리입니다. 혓뿌리 쪽에 여기 하얗게 보이는 이 부분이 종양인데 조직 검사를 해봤더니 이 부분도 형질세포종으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또 검사를 해보면 다른 부위에는 전혀 발견되지 않고 이 부분에만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 환자분도
전신적인 약물요법보다는 우선해서 방사선 치료를 이 부분에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했고, 또잘 줄어서 잘 유지가 되었던 경우를 제가 보여드립니다. 또는 이 많이 보시는 골수종도 있고, 정말 가끔 저희가 이제 보기도 하고 하지만, 이외에 한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면, 이것도 혈액암의 일종으로 분류를 하는 병이고, 그 다음에 제가 그동안 봤을 때에 이러한 강의 자료에도 랑게르한스 세포 조직구증이 있어서 이러한 경우를 좀 한두 경우를 보여드립니다. 어깨뼈에 견갑골입니다. 견갑골에 이렇게 통증이 있어서 검사를 하게 되었고,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직 검사를 시행을 했고, 랑게르한스 세포 조직구증이었습니다. 뭐 워낙 랑게르한스 세포 조직구증은 다양한 치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경우에는 저희가 논의를 한 상태에서 다른 곳에는 없고 요 부분에만 요렇게 위치를 해 있어서 일단 한번 방사선 치료를 시도해 보는 것으로 했고, 방사선 치료를 시행한 다음에 요 부분이 견갑골입니다. 요 견갑골이 있어서 요 부분이 치료가 잘 되어서 요렇게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경우, 또는 여기는 흉추 옆에 있는 갈비뼈입니다. 갈비뼈에 또 통증이 있고 검사를 진행을 해서 똑같이 랑게르한스 세포 조직구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약간 검게 보이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논의를 저희가 해서 이 경우에도 방사선 치료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시행한 다음에 보시면은 반대편과는 약간 색깔이 다르지만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검게 보이는 부분이 병이었는데, 보통 이 뼈에 이렇게 차 있는 병변을 저희가 방사선 치료를 하면 색깔이 약간 원래 정상적인 색깔과는 다르게 이렇게 좀흰 부분이 생기는 골화가 되어서 완전히 낫게 되는 그렇게 변화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선 분과 함께 이렇게 랑게르한스 세포 조직구증에도 일부 환자분에서 저희가 방사선 치료로 부분적인 효과적인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까지가 이제 환자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혈액암에 대한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내용을 간단히 요약을 하면, 혈액암에 대한 방사선 치료는 다양한 혈액암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뭐 방사선 치료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근간이 되는 치료는 항암약물요법과 여러 가지 약물치료이지만, 이렇게 방사선 치료도 혈액암에서 다양하게 시행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폐암이라든지 뭐 간암, 아니면 대장암 이런 거에 비해서, 이런 고형암에 비해서는 혈액암이 방사선 치료에 잘 반응하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 용량이 비교적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용량이 적으니까 약하게 치료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러한 방사선 치료한 경우 이렇게 필요한 경우에도 용량이 비교적 좀 적기 때문에 그래도 부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많이 힘들지 않게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꼭 저희가 그 병원에서 논의가 될 때에도 너무 이렇게 처음 방사선 치료를 들었다고 하셔도 너무 겁내하지 마시고, 그 설명해 주시는 의사분과 잘 상의하고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혈액암은 용량이 적어도 일반적으로 방사선 치료에 반응을 잘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다양한 치료를 그래도 시행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치료 기간과 어떠한 용량은 병변의 크기라든지 그다음에 반응 그런 상태에 따라서 좀 조절해서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동일하지 않고 용량도 좀 이렇게 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치료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까지가 제가 혈액암에 대한 어떠한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좀 간단히 제가 그래도 이런 여러 치료의 경험을 좀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렸고, 방사선 치료가 이렇게 혈액암에 대해서 시행이 되고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길 기원하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